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. 선거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당장 물가라는 새로운 태풍이 서민 가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에는 소비자 물가가 5% 넘게 올랐습니다. 이런 일은 14년 만이라고 하죠. 공공물가, 식당 물가부터 기름값까지 그야말로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. 외식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?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서민 가게가 2중, 3중으로 압박받고 있습니다. 코로나는 풀렸지만 집 밖으로 나서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. 오늘 뉴스9은 이 물가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가 시장으로 나가봤습니다.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직접 삼겹살을 구매해보겠습니다. 올해 초만 해도 12,000원이면 이렇게 한 근을 살 수 있었는데 최근엔 가격이 50% 올라 2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. 치솟는 돼지고기 가격에 손님은 줄고 단가 감당도 힘들다는 게 상인들의 토로입니다. 40%가 올랐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소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마진이 없어요. 단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두 달 연속 4%대를 기록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에 결국 5.4%까지 치솟았습니다. 5% 돌파는 13년 9개월 만입니다.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, 그리고 전기, 가스, 수도요금까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.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폭발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겹쳤습니다. 국제 유가 상승, 국제 곡물 가격 상승,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. 특히 경유는 45%, 밀가루는 26%까지 치솟았습니다. 외식과 장바구니 물가도 6% 넘게 뛰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주영입니다.